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애플은 이번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2024에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WWDC 이후에 애플 아이폰 관련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해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WWDC 이후에 어쨌든 뭐 약간 실망스럽다. 영상이나 뭐 이런 이미지 쪽의 AI가 아니라 어쨌든 뭐 문자나 음성 뭐 이런 정도로만 나오니까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 아이폰에 AI가 얹혀진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얹혀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애플 주가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상단 자체가 한 195달러? 그러니까 200달러 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0일 날 애플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사실은 시장에서 네, 그렇죠.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의외로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단순했어요. 단순했어요. 네. 야, 그럼 시리에서 조금 더 나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시리 버전. 네. 네,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어찌됐건 지금 생성형 AI나 AI 서비스 쪽에서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한다. 아, 그게 이제 주가에 조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아이폰 15에 대한 기존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야, 이거 기존에 아이폰 12, 13 썼던 사람들 교체 주기 돌아오는데 이거 한 15 때 많이 팔릴 거야. 근데 의외로 중국에서 별로 안 팔렸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새로운 뭔가를 자꾸 넣어야 되는데 AI를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찌됐건 플랫폼이 바뀐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교체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한 2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 정말 많은데 관련 회사들 주가는 그렇게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 전까지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애플주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애플 향이다 보니까 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매출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아이폰 15가 그렇게 안 팔리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에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 수치가 나올 건데 괜찮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폰 16이 지금 한 9월 달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2분기 때부터 생산은 들어가거든요. 초도 물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3분기, 4분기까지 쭉 매출 자체는 우상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아이폰 쓰시던 분들은 시리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야, 시리아 뭐 해줘 뭐 해줘. 근데 보니까 그 시리가 그래도 기존에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도 괜찮은 게 그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뭘 얘기를 하면 뭐 그 스케줄 예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간 되면 알림을 준다든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개인 비서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던 거는, 네. 네, 저희 집에 그 인터넷 TV를 바꿨거든요. 네. KT로? 뭘로, 예. 네, KT로? 지니. 네. 네. 어제 저희 애들이 3시간 동안 지니를 부르더라고요. 네. 네. 지니야, 뭐 찾아줘. 네. 지니야, 뭐 찾아줘.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쓸만하던가요? 쓸만은 해요. 굉장히 네. 나아지고 있고, 아, 이게,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으나 이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그 아이폰에 이 편리함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면 아마 판매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해외 IB 쪽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향후 한 2년 동안은 매출 반영돼서 굉장히 많이 팔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그냥 허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 이제 16이 올해 네. 뭐 공개가 되거나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서 아이폰 판매가 우리가 비약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폰 14를 쓰거든요. 근데 16 제가 굉장히 애매한 낀 세대예요. 아이폰 한 번 더 기다릴 거냐 네. 이번에 살 거냐. 네. 그런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판매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14는 고민하실 것 같고요. 네. 12, 13 쓰시던 분들이 원래 15를 노리고 계셨거든요. 근데 의외로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죠. 금액만 비싸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량 때문에 사실은 12, 13 쓰시던 분들이 그 핸드폰의 저장 용량 때문에 교체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게 16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번에 이게 AI 서비스가 이제 온 디바이스 어찌됐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버전부터
스마트폰은 어차피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수요가 저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써보시니까 알겠지만 새로운 거 나오면 아이폰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이쁘던지 아니면 색다른 뭔가가 아예 새로 생기던지 그쵸. 이럴 때 판매량이 조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애플을 평가를 할 때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16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나 목표 주가 상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애플 관련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죠? 최원 앵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애플의 WWDC의 두 번째 날 이후 애플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들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애플을 구매를 하면은 무료로 챗GP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나온 아이폰 15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4 이전의 이 핸드폰 구매자들은 아마 16 구매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시장의 주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어제 시장에선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화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0.4% 어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4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핸드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또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1.2% 넘게 하락하면서 24,700원대. 그리고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 정말 좋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6,4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1.2% 넘게 하락하면서 40,05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사실 뚜렷한 모멘텀이나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움직임은 미미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애플 관련주들, 국내 애플 관련주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반응은 나왔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럼 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 좋습니다. 뭐 LG 이노텍, 자아전자, BH 사실은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올라가는 레벨, 주가가 올라가는 레벨은 저는 2단계로 조금 나눠져서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케이. 2분기 실적 발표. 왜냐하면 의외로 아이폰 15의 판매량이 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수요는 조금 기존 예상치보다는 줄었지만 실적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1분기 때에 비해 작년 4분기 1분기 때에 비해서 거의 뭐 기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다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야, 기존 것도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근데 또 16도 잘 팔린데 그러면 이제 레벨이 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월 전에 이제 8월 정도까지에 보면은 원래 그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 랠리는 16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나오고 나면 좀 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수치상으로 잘 팔리는데 잘 팔리는데 계속 지금 판매량 수치 뭐 12, 13 수요 들어오는데라고 하면 그 레벨업이 아마 거기서 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기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수혜를 누가 제일 많이 볼 거냐라고 하면 어떤 종목 봐요? 애플밖에 안 쳐다보고 있는 LG 이노텍이 LG 이노텍 되지 않을까라고 거의 애플과 같이 움직일 거다. 뭐 거의 공생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처럼 애플과 LG 이노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사실은 거의 다 포함되는 게 LG 이노텍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보자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까. LG 이노텍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원래 컨센서스가 한 79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치가 1068억. 예상합니다. 컨센서스보다 한 25%에서 30% 정도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레벨업 구간이 2단계로 나눠질 네네네.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5 판매량이 괜찮았다.
그리고 환율 효과를 덤으로 봤다. 라는 관점으로 LG 이노텍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10일 날 WWDC 하고 나서 네. 하루 빼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6월 들어서 계속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LG 이노텍에 전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LG 이노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애플이 이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 네. 한번 또 모멘텀 네. 실적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갈 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 가을까지 아이폰 16이 나올 때까지에 대한 기대감들 네. 이런 것들이 한번 두 번 정도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사서 그냥 네. 가을까지 쭉 가져갈까요? 연말까지 가져갈까요? 저는 어떻게 전략 세우는 걸까요? 우선은 중간에 한 번씩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1차는 31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월 정도 다음 달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애플 실적 발표랑 LG 이노텍 실적이 거의 겹칠 거예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애플 괜찮았어 주가 한번 올라갈 거고 진짜 LG 이노텍 괜찮았네라고 하면 31만 원까지 쉽게 갈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1차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쉬었다가 조금 살짝 조정되고 나서 이제 8월 하반기쯤 될 때쯤이면 이제 16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2차로는 거의 그래도 전고점 39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9만 원까지 간다는 줄 알고 제가 네. 몰랐는데. 아, 거기까지 가려면 한 내년은 되지 네.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거기보다 네. 조금 낮게 네. 36만 원 정도로 네. 2차 목표가 연말까지 아이폰 16 나올 때까지 한번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폰, 애플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이주현 대표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이 이슈 보시고 아이폰, 애플 관련주 어떤 종목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애플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BH라는 종목을 BH요? 좀 네, 소개를 BH는 근데 막 하루에 막 10%씩 움직여서 네, 무서워요. 그래서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LG 이노텍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LG 이노텍보다는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그쵸.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애플 호재로 인해서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BH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원래는 기존의 점유율이 그렇게 점유율 원래도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점유율이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2022년도에 경쟁사가 있었는데 이 경쟁사가 그 수율 문제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향 점유율이 한 80% 이상까지 올라왔을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매출도 애플 16, 그 아이폰 16이죠. 아이폰 16이 판매 호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상보다 더 큰 매출을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실제로 그게 실적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을 더 좀 붙여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매출이 이제 최대치를 찍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를 길게 늘려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6년 동안의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임이 나타나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좀 신고가 영역으로까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폴더블 폰이라던가 OLED. OLED는 기존에 그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6월부터 이번 달이죠. 이번 네. 달부터 이제 납품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연된 매출도 다시금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도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뭐 BH도 거의 뭐 LG 이노텍과 주가 흐름 차트는 비슷한 모습이에요. BH도 6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수급도 최근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면서 함께 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으니까 LG 이노텍과 BH, 애플의 실적이나 주가 흐름이랑 잘 연동하셔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조금 더 빠르고 변동성 있는 거 BH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LG 이노텍 둘 중에 시청자분들 한번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